나라 운도 좀 궁금한 겁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또 얼마 전에 진짜 좀 일어나면 안 될 참사도 생겼어요. 아, 그쵸, 이따가. 구분 자체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제가 항상 밑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힘들 겁니다. 경제적, 뭐 부동산 모든 부분이 지금 다 힘든 형편이에요. 물가 부분도 당분간 좀 더 상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힘들어지는 해가 될 거예요.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가 될 거고 내년도. 내년도 제가 볼 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내년에 사람 좀 많이 죽어나갈 거예요. 뭐가 죽어? 사람들이 좀 많이 죽어나갈 거예요. 사건 사고로. 내년에 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질 겁니다. 뭐 내년에 뭐 대형 참사가 이런 거. 그쵸, 뭐 참사 그런 것도 좀 생길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내년 가보시면 내년에 조금 사람이 조금 많이 줄어나간다는 게 비춰지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많이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그런 큰 데에서 대형 참사들이 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다. 자연재해 아니요? 네, 그렇죠. 자연재해도 있고 그거는 뭐 해마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해마다 일어나. 자연재해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준비해도 못 막아요. 그 땅값 비싼 강남에 이번에 침수돼갖고 그 땅값이 얼만데 그 거의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자연재해는 절대 자연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돼요. 내년에 좀 자연재해였고 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한 해가 되고 한동안은 뭐 후년에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좀 이렇게 내려가도록 가는 흐름이 될 거예요. 많이 힘들어지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으로 계속 저는 사지 말라고 하죠. 저한테 만약에 집을 사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왜요? 왜 지금 이 비쌀 때 사요? 물론 지역마다 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부동산 가격은 모르겠는데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내년에 더 가라앉아. 더 가라앉죠. 더 떨어지죠. 안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떨어진 게 아니죠. 금액을 보면 한참 많이 더 떨어져야 돼요. 뭐 집까지 지금 갖고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뭐 나를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분들 잘못되길 바라서가 아니고 흐름이 나라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걸 어떻게 주식 하시는 분들 아마 고생들 많을걸요. 주식도 여지간 하면 조금 자제를 했으면 지금 타임이라고 막 지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오늘 손님들 중에서도 좀 더 지켜봐야죠. 올해 지나서 내년부터라도 주식을 하면 했지 올해는 조금 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잘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버는 돈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요? 못 사요. 또 아파트 서울에 있는 거 부동산도 한동안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집을 살 생각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사는 게 몇 년 기다려야 오히려 저 같으면 계속 기다리라고 하죠. 내년 급하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샀어요. 근데 집값이 또 계속 떨어져 그땐 억울한 것보다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흐름은 계속 아마 하락될 거예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부동산까지 계속 튀어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작살나요? 난리 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지만 월세 보증금이 25억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15억, 20억 넣고 저 같으면 땅 사서 지어요. 그거 월세 내고 들어가요. 한동안은 부동산은 계속 하락될 테니 조금 지켜보는 것도 좋다. 그게 이태원 천사 같은 경우도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분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 대통령이나 누굴 욕할 필요 없어요, 사실. 내년도 좀 조용히 살아야죠.